네, 여러분은 지금 네이버 브이 본격 핸드메이드 밀착 방송 5방 만족 레드 대 벨벳 3방 레드 벨벳 첫 방송 퇴근길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와! 퇴근길 퇴근한다. 와, 우리 퇴근길 함께하는 거 처음 아닌가요, 여러분? 맞아요. 네, 저는 오늘 네 레드 벨벳 3방 카메라 감독 아이린입니다. 와! 네, 오늘 대감독. 네, 오늘 방송도 여러분의 오감을 만족시킬 방송 만들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해주세요. 많이. 지금 네. 벌써 많이 들어오셨나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저 맨 위에. 그래도 뭐? 많이 보고 계시는데. 네, 지금 저희는 M카운트다운 첫 방송을 끝내고 지금 집으로 가는, 숙소로 가는 길이에요. Yeah, going yeah. home! On our way to our home, our 숙소! 숙소! 밥 먹고 자야지. 네, 오늘 저희 팬분들하고 되게 많은 얘기를 못 나눴잖아요. 맞아요. 방송한다고. 그래가지고 팬분들이랑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퇴근길 때 이제 브이 방송을 하면 안 되냐 해가지고 하게 됐는데, 정말 한 게. 팬분들. 이렇게 팬분들이에요. 걔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성훈 여러분 안 보일 것 같아. V 앱 한다고? 어떻게 해야 되지? 저희 V 앱 하는데 저기 팬분들이에요. 잠시만 기다려봐요. V 앱 하고 있어요. V 앱 하고 있어요. V 앱 V 앱 나 이거 잠깐 기다렸어. 기다렸어. 지금 오늘 저희 분들 어땠어요? 대박 대박. 나왔어요? 나 아침부터 여기 있었어. 언니들 쓰고 있어. 조심히 가요. 빠이빠이. 조심하세요. 내일도 갈게. 기다리고 계세요. 잠시만요. 제 조명 좀 달고. 빠이. 아, 네. 오늘 그럼 저희 첫 방송 끝내고 가는 퇴근길 방송 함께 같이 해 주실 거죠? 네. 네. 그럼 저희 네, 멤버들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인사해 볼까요? 둘, 셋.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와, 각자 개인적으로 인사해 주세요. 오, 진짜 많이 보고 계세요. 제가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오늘 첫 방 했어요. 카리스마 슬기정. 다음 웬디.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의 웬디입니다. 머리 묶었네요. 네, 제 앞머리가 있는데 오늘 애교머리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사과머리? 그게 아니요. 전혀 그게 아니고 사과머리가 아니 그냥 머리 묶은 거고요, 여러분. 앞머리를 오늘 제가 넘겼어요. 맞아.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활동하다가 오늘 뮤비 때 찍었던 것처럼 그 교복 같은 의상을 입고 앞머리를 넘겼는데 다시 핀을 풀으니까 실핀을 풀으니까 감당이 안 되던가요? 네, 제 뚜껑이 사방팔방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멤버? 다음 멤버 예리? 예리, 조이? 예리 슬기 우리 둘 같이 할까요? 안녕하세요, 예리. 안녕하세요, 준성입니다. 귀엽다. 항상 차에 타면 맨 마지막 자리에 저희 둘이 항상 위치하고 있어요. 맞아. 왼쪽에 조이 언니고 오른쪽에 네. 저예요. 방도 같은데 맨날 같이 붙어 있어야 하니까 정말 힘드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건데요. 룸메이트 바뀐지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저희 룸메이트가 바뀌었어요. 네. 저랑 얘랑 같이 쓰고요. 정말 그리고 나머지 세 명이 같이 씁니다. 와우. 언니.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 무대 보셨어요? 그래요. 네. 왜요? 댓글 때 어떠신가요? 댓글. 5초 댓글. 아, 5초 딜레이돼요? 이거 지금? 지금 어디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리. 네, 봤대요. 다 봤대요. 보셨어요? Did you watch our first performance of Dum Dum and Huff and Puff? Yeah. At M Countdown? Yeah, so cool. Fantastic. Wow. Welcome to Red Velvet's English class.
죄송합니다. 웰컴투 예. 자, 아이러니 이거 잡아주세요. 네. 아니, 언니, 언니 개인 인사. 얼굴 맞아 개인 인사 제대로 못했잖아요. 개인 인사. 네, 아니요, 저 계속 평화의 여신 아이린. 뭐? 안녕하세요. 저는 평화의 여신 아이린입니다. God is of peace. 네, 저희가 첫 방. 1방 뭐야? 방송사 앞소리 앞소리 아, 막 조명이 뚜껑이 막 열리네요. 너무 밝아가지고 깨우치게 밝아서 네, 저희가 1방 2방 하고 이제 며칠 동안 계속 방송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어 깜짝이야! 왜? 뭐야? 그때 그동안 어땠는지 저희가 뮤직비디오도 공개되고 음원도 공개되고 했잖아요. 아 네. 정말 정신이 없어요. 항상 정신없는 퇴근길이에요. 맞아요. 저 항상 좀 지금 첫 방송하고 나서 오늘 좀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오늘 저희 첫 번째 사녹이 정말 이른 시간이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몇몇 멤버들도 지금 잠을 못 잔 멤버들이거든요. 맞아요, 밤을 샜어요. 설렘 반, 또 긴장 반. 맞아요. 그래서 또 팬분들을 이제 다시 저희들의 첫 정규 앨범으로 다시 만나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긴장되고 설레기도 하고 빨리 만나보고 싶은 마음에 정말 잠이 정말 오는데도 잠이 들지 못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피곤해 보여요, 멤버들, 우리 멤버들. 지금 괜찮아요? 아니 지금 우리 뭐야 굉장히 에너지 있게 했잖아요 방송을. 살짝 피곤하긴 하지만 여러분을 만나는데 어떻게 피곤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니 무대에 올라갔을 때 저희가 선곡을 했었을 때 정말 에너지가 너무 넘쳐나서 맞아. 주위 스태프분들이나 많은 분들께서 에너지 좀 아끼라고. 아 맞아. 일어나면 반전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에게 에너지를 아끼라는 얘기는 진짜 처음 하는 것 같다고. 맞아. 진짜 좀 아껴서 이렇게 조절해서 하라는데 드라이리허설 때도 엄청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재밌게 했어요. 네, 정말 무대가 정말 행복했던 게. 그리고 진짜. 덤덤이랑 곡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에너지 넘치잖아요. 여러분 지금 너무 다큐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예능으로 빨리 끌어주세요. 다큐 같아요. 예리씨! 레드벨벳 다큐 찍는 거 아니에요? 예리씨 예능 끌어주세요. 저는 저희들의 진심을 얘기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예리씨. 죄송해요. 노래 틀어요, 노래. 제가 엄청 말을 많이 하고 싶은데 지금 제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조이가 좀 많이 피곤해요. 조이가 힘들 조이. 힘내라 조이 이거 빨리 올려주세요. 힘내라 조이. 아 근데 저뿐만 아니라 오늘 멤버들 다 힘들어요. 근데 우리 팬분들 봐서 다시 이게 힘이 났어요. 그쵸, 맞아요. 당연하죠. 완전 힘이 났어요 진짜. 그리고 여러분 네. 9일 자정 공개된 저희 그 정규 1집 음원이 yeah.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yeah. 1위도 맞아요 처음 해봤습니다. 정말 처음이어서 더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맞아, 진짜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진짜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진짜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 덤덤 곡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마무리 멘트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아니죠? 마무리 아니에요. 계속 쭉 하세요. 저 너무 하고 싶은 말을 했어요. 아! 저 하나 더 얘기할 거 있어요. 뭐예요? 저희 뮤직비디오가 많은 분들이 벌써 너무너무 저희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벌써 250만 조회수를 넘었다고 한다는데. 진짜요? 네. 제가 아까 확인해봤어요. 대단해. 대단해. 레드벨벳 짱 대단해. 레드벨벳 팬분들 대단해. 대단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래를 틉시다. 노래를 여러분. 아 맞아요. 우리가 저희가 맞아. 퇴근길에 뭐 하는지 여러분들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 시작한 것도 한데 저희는 평소에 노래를 없네 내가. 뭘 찾으시는 거예요? 아니 내 얼굴이 갑자기 없어졌어. 아, 네. 아니 저희가 평소에 이제 뭐 음악 방송이나 뭐 스케줄 갈 때는 노래를 틀고 저희끼리 그냥 막 리듬 타면서 막 이렇게 놀아요. 네. 그거 그냥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노는지. 네. 첫 곡 뭐라 하시나요? When DJ인가? Yes, when DJ. When DJ. 네, 무슨 곡으로
덤덤으로 할까요? 여러분? 저 덤덤이요. 덤덤? 덤덤? 덤덤으로 시작할까요? 오케이! 갑니다. 볼륨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엄청 진하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언니들 댓글 좀 보자. 봐봐봐. 어, 너무 신기해요. 하이 터키 하트 날려달래요. 여기 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려야겠어. 여기 가리고 얘기하겠어. 저는 지금 누나가 굉장히 하얗어요. 우리 화장 자랑합시다. Hi, our fans. 여러분, 무쌍 메이크업이에요. 모두들 따라해주세요. 눈으로 노래하기. 신발 너의 필리진이 아냐 돌출이면 하지만 애매한 말인 난 원해 black or white 포기 못해 나의 man in the mirror black or white I'm me 난 너무 지긋지 여기서 굉장히 귀여워요 내게 위라 위지하게 너의 난 정말 내 맘 felt so good 이건 하나짜리 타다 못해 와 징그틀라 정말 헤어날 수가 없네요 되고 싶은 언니가 없는데 귀엽다고 하는 만큼이 너무처럼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어색하지 머리채 열심히 노력합시다. 선배님,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아, 네. 빠빠빠빠, tell me.
잊지 않게. 아가씨가 됐네. 안녕을 잡지 너는 나겠만. 아가씨야. Talk about Brian. Yeah. 모두 다 아니라도 절대 잊지 않아. 레드벨벳 아닙니다. 행복한 행복해 하시고 계세요. 덤덤에 덤 몇 번 나와요? 덤덤에 어제 저 알았는데. 저 어제 220... 라디오 나갔는데 221번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덤덤이 221번이 나온대요. 221번. 다음 노래 무엇인가요? 웬디 제이. 무엇인가요? 제가 요새 The Weeknd의 Can't Feel My Feelings. 아,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네, 그 노래 체크합니다, 여러분. 쪽 볼륨 한 두 개 좀 자, 이 노래 다들 아시죠? 이 노래 진짜 좋아. 저 가사는 잘 모르는데 네, 가사는 잘 모르는데 들어봤어요. 저 진짜 좋아하는 노래예요. 저도 좋아해요. 다들 좋아해요. 나도 좋은데 우리 다 좋아하는데 저희가 좋아. 다 너무너무 좋아해. 아, 미니 매니저님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시끄럽게 운전하시는데 뒤에서 옆에서 사방팔방에서. 저 하나 부탁해도 돼요? 저 팬분들한테 얘기하세요. 노래 추천 받겠습니다. 아, 노래 추천 나도 말라 했어 방금. 아, 진짜요? 그리고 또 추천해 주시는 제가 나중에 정말... 댓글을 봐서 100만
하트가 100만 개가 너무 높네요. 진짜요? 좋아, 너무 좋아. 좋아. 다음 곡 Campfire. 다음 곡은 Campfire이라는 곡인데요. 이거는 캠프파이어를 하고 싶게 만드는 곡이에요. 이 방 아니죠? 지금 이 방 하는 거 아니죠? 이 방 다시 할까요? 오이, 은모아예. 되게 댓글이 빨리빨리 지나와서 읽어드리고 싶은데. 아이씨. 너무 짜릿한 가슴 뛰게 한 순간들도 다. 오보이랍니다. 행복. 오보이, 그쵸, 오보이 좋죠. 버터플라이. 노래 소개는 저번에 해드렸으니까. 맞아요. 아, 맞다. 저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퇴근길에 책도 읽는 여자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거 제가 책도 읽는다고요. 제가 봤는데 이거를 잠자려고 쓰더라고요. 잠자려고 읽어요. 언니들 책도 안 읽어요. 나 읽어. 슬기 언니가 제일 안 읽어요. 나 읽어. 홍보합니다. 언니나 나 읽어. 저희가 노래 듣는 거 말고도 또 차에서 뭐 하죠? 자고 책 읽는다니까요. 아, 정말 거짓말하지 마요. 하고 진짜 책 읽어요. 저 책 읽어요. 거짓말하지 마요. 여기서 방금 웬디 고구마 먹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식사도 하고. 왜냐면 밖에서 뭐 먹을 수가 없으니까 저는 다이어트 이런 거. 고구마 같은 나무가 먹었습니다. 제가 든든하네요. 아, 캠프파이어 딱 맞는 내용이네요. 고구마 먹고 싶다. 캠프파이어 또 뭐 하죠?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궁금한 것들 질문 좀 올려주시면 저희한테 좀 궁금한 거 좀 약간 5초 정도 해주세요. 책 제목 알려줘요. 저희한테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저희가 다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세 개 정도. 저 글이 안 보이죠? 차에 앉는 순서는 제가 여기 앉고요. 이 보시는 그대로 항상 이렇게 앉아요, 저희는. 서열이죠, 서열. 서열입니다, 이거. 맞아요. 저희는 앞에 못 가요. 막내, 막내들. 다녀온 거라도 평소에 불만을 다니는 않습니다. 마이크가 참 정말 수고한가 봐요, 조이야. 저희는 이동하는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차 안에서 보는 시간이 많아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래도 듣고 뭐 여기서 끼니도 해결하고 잠도 자고 음악도 듣고 또 책을 읽는 거. 제 머리는 책도 읽고 근데 그렇게 많은 걸 하면서 보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저희 레드벨벳 퇴근길과 많이 다른가요? 같나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항상 지내요. 여러분들도 항상 즐겁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그러면 이제 오늘 뭐요? 3방 방송 어땠어요? 아, 이제 끝인 거예요, 이제? 아쉽지만 다음 방송을 위해서 오늘 해주셔야 돼요. 진짜요? 대명과 주원 뭐 주원해. 하! 솔직한 그대의 일상형. 아니 솔직히 진짜 팬분들과 더 소통하고 싶어서 이거 방송했는데 좀 저희가 많이 미숙한 점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아쉬운데 더 재밌게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메시지 남긴 거 다 볼게요. 볼 수 있어요? 네, 볼 수 있어. 다시 보기로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어요. 댓글도? 네. 저 다 봐요. 그리고 저희 음원 순위 1위 하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팬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파이팅! 덤덤 파이팅! 네, 웬디! 조이 먼저! 조이 먼저! 지금 동공지진 일어났어요, 카메라 분이. 네, 저희들의 세 번째 방송인데 저희들이 좀 더 재밌게 밝게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의 상태가 상태가 지금 머리가 많이 들고 있어요. 지금 제 머리가 말해주고 있죠? 저희가 그래서 최대한
팬 여러분들과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음이 진짜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때 다른 첫 번째나 두 번째 방송보다 조금 덜 그랬다라면 네. 죄송하고요. 하지만 저희들의 마음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조이? 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방송에 비해서 오늘 되게 뭔가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되게 아쉽지만 저희 원래 더 재밌게 놀고 하는데 오늘은 살짝 졸려가지고 내일 있을 저희 덤덤 무대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네 그래도 오늘 팬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힘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무대에 설 때는 정말 재밌고 힘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아 한마디 더 한마디 민지 언니가 네. 한마디 더 있대요. 네 그리고 오늘 방송을 지켜봐 주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방송을 또 저희 응원을 직접 하러 와주신 팬 여러분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 일찍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희가 하는 동안 계속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더욱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네. 앞으로 남은 방송은 정말 더 재밌게 엄청 재밌게 준비할게요. 네, 여러분. 약속. 이렇게 우리의 첫 방송 방송의 퇴근길입니다. 네. 네. 아니 별건 없죠. 지금 무슨 아니요. 정말 신나는데 저번에 아이스크림 케이크 때 그 네이버 캐스트 그거 했었을 때도 저희의 차 안에서 그렇게 논단 말이죠. 맞아요. 저희 보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네. 아쉽네요. 하지만 다음에 꼭 보여드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말까지. 지금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네 이건 아니고 그 마지막으로 저희 리더 아이린 언니 이번 단체 인사하죠. 네 오늘 방송 3방 네 퇴근길 퇴근길 우리 마지막 인사를 나누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두 개 남았잖아요. 나머지 두 개 남은 방송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저희들의 첫 정규 앨범 드디어 저희 레드벨벳이 오늘 돌아왔으니까 덤덤 허핑퍼프 나머지 수록곡들도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저희들의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진짜 와주셔서 진짜 너무 큰 힘이 됐어요. 베이베이 그거 해주면 안 돼요? 저?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인사해요. 맞아. 네 그럼 지금까지 네 오늘 왜 이렇게 빨개? 어디 있어요? 다 어디 있어? 여기 있어요. 네 있어요. 우리 다 이렇게 나오게요. 네 그럼 지금까지 레드벨벳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사랑해요. 어떻게 끝이? 꺼야 돼요. 끝이? 제가 잡아줄게요. 언니가 플레이 해주세요. 빠이빠이. 웬디 빠이. 안녕.